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서쪽으로 23km. 시원한 바닷길을 달리면 아담한 섬 장산도를 만나게 된다. 육지 농촌의 풍경처럼 농가 밭이 많은 섬마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탐스럽다. 밭일을 나온 아낙들의 손이 분주해지는 시기. 보통의 섬과는 다른 분위기를 내는 이 마을은 산줄기가 끊기는 데 없이 길게 연결돼 있어 장산이라 불린다. 이 섬엔 외지인들이 멀리서 찾아와 보고 가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00호 노거수림. 섬의 뜨거운 햇살과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근 400년 동안 장산도의 아름다운 병풍이 되어준 숲이다. 이 노거수림은 양곡 보관 창고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숲으로 조성됐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노거수림은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장산도 사람들의 생업터전인 밭과 염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아름다운 숲이 지키는 작은 섬마을 장산도. 그 땅과 바다에 숨겨진 힘을 캐기 위한 여행을 지금 시작한다. 장산도는 엄연히 바다를 두른 섬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염전과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농사 짓는 섬 장산. 그래서 섬마을로는 드물게 고달픈 농산일을 달래주던 장산도 들노래라는 가락이 무형문화재로 내려오고 있다. 경쾌하면서도 외로운 섬마을의 한이 담긴 노래. 지금도 모내기 철이면 섬 여기저기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 농사를 지어갖고 얼려라 무었네 나라님께 바쳐보세 얼려라 무었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얼려라 무었네 삼철강산에 풍년이 왔네 얼려라 무었네 얼려라 무었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풍부해 농작물 키우기에 적당한 섬. 주변에 섬들이 많아 큰 바다와 접하지 못한 이곳 장산도는 섬 전체에 갯내보다 양파, 마늘 내음이 더 진하게 풍긴다. 따가운 볕이 등을 찌르는 6월엔 마늘 수확이 한창이다. 이거 죽겠다. 적당한 크기로 알차게 자란 마늘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마늘 자랑이 이어진다. 이런 데가 안 길어지고 여러 가지 생겨갖고 굵은 놈이 좋고 이렇게 다 깨딱 부러져갖고 뭐 속에 줄거리만 있으면 좀 안 좋은 거고. 여기가요. 네. 해풍 있고 바다가 더가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좋아요. 바닷바람이. 방금 캔 마늘은 수분이 가득하고 향이 짙어 어떤 요리를 해도 최상의 맛을 낸다. 마늘이 빠지면 심심한 우리나라 음식. 마늘 없이 차린 밥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마늘은 음식의 주연은 아니지만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한국의 맛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땅에서 숨쉬고 있던 장산도 마늘. 맛과 향이 최상인 싱싱한 마늘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요리를 시작한다. 부엌에서 마늘을 다듬고 찢는 동안 집 밖에서도 저녁 밥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뒷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 토종닭. 올해 첫 수확을 했으니 작은 잔치라도 벌일 참이다. 가두어 놓고 기르지 않은 닭은 다리가 길고 힘이 세다. 닭장에서 사육된 육계와는 그 기운부터 다르다. 짤마리 잡자. 더 건강하고 육질도 좋을 수밖에 없다. 양계장에서 기르는 가둬 놓고 기르는 닭보다 방목에서 기르는 닭이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 육질이 탱글탱글하고 여러모로 하여튼 맛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수확철이면 하루 일을 끝내고 삼삼오오 모여 푸짐한 저녁을 먹는 것이 장산도 사람들의 낙이다. 오늘은 마늘을 듬뿍 넣은 매콤한 닭볶음탕으로 고단함을 씻어내보려 한다. 크기가 크고 탐스러운 양파도 이곳 장산도에서 자란 것이다. 먼저 양파를 푸짐하게 넣고 마늘 고추장과 직접 만든 간장으로 양념한 다음 육수를 붓는다. 마늘은 요리 직전에 절구에 찢는다. 분쇄기로 미리 갈아놓고 간편하게 덜어먹을 수도 있지만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요리할 때마다 마늘을 찢는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믹서기에는 너무 갈아져서 좀 물이 많고 죽 같은 느낌이 있고 절구에 갈면은 마늘이 통에 좀 덜 갈려서 좀 식감도 좋고 그냥 몸에 좋다고 하네요. 적당히 씹히는 마늘을 듬뿍 올리고 잘 섞어 볶는다. 매실 진액을 넣으면 닭볶음탕에 윤기가 생긴다. 마늘이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고 단맛을 내는 채소와 어우러져 감칠맛을 낸다. 화학 조미료는 필요 없다. 신선한 마늘을 넉넉하게 올리면 알싸한 마늘 향이 일품인 닭볶음탕이 완성된다. 마늘 얘기를 하자면 볶음이나 장아찌 등 밑반찬으로 사랑받는 마늘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잎이 좀 나와서 대가 마늘 대가 나오는데 대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꽃대처럼 쭉 나와요. 마늘 속대 또는 마늘싹이라고도 불리는 마늘종.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지니고 있지만 마늘만큼 냄새가 강하지 않아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나물 요리 등에 이용된다. 종래엔 마늘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고혈압과 복부 비만, 고지혈증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별한 마늘종 요리. 여러 가지 채소와 마늘종을 넣어 볶아낸 짜장이다. 누가 먼저 해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드러운 맛의 마늘종 짜장은 장산도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 마늘은 소화가 잘 되고요. 먹는 식감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뭐 짜장에 대한 느끼한 맛이나 잡내를 없애줍니다. 갓 수확한 마늘 요리도 좋지만 장산도 밥상에는 1년 동안 삭힌 마늘 장아찌가 김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잘 삭혀서 매운맛보다 단맛이 더 진한 마늘 장아찌다. 어디 그뿐이랴? 언뜻 그 맛을 상상하기 어려운 마늘 잼도 있다. 마늘로 만든 잼.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은 순하고 부드럽고
좀 달콤하고 뒤끝이 마늘 맛이 조금 나는데 그냥 아린 맛은 하나도 없어요.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1:1 동량. 마늘을 잼으로 만든다니 조금 생소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여느 과일잼과 다르지 않다. 같은 양의 마늘과 설탕을 약한 불에서 2시간 이상 끓여주기만 하면 마늘이 자연스럽게 으깨지면서 부드러운 잼이 된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손꼽히는 식재료다. 단순한 향신료 그 이상, 약으로 쓰일 만큼 몸에 좋은 식품이다. 신선한 채소와 각종 견과류에 드레싱 대신 흑마늘로 만든 즙을 뿌리면 보양식 못지않은 건강한 샐러드가 된다. 한밭에서 자란 마늘로 차린 밥상. 마늘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맛에 눈이 먼저 호강한다. 온 마을이 마늘 향에 취하는 6월. 마늘의 화려한 변신. 장산도 사람들도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거 진짜 맛있대요. 예. 싱싱한 햇마늘만 충분하다면 화려한 레시피가 아니라도 비싼 식재료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의 밥상도 부럽지 않다. 마늘로 임수 많이 하더라. 다 이렇게 뽀사갖고 임수마당 다 치고 장아찌도 하고 삶았고 고추장도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운 마늘이라 요리를 할 때도 그 귀한 맛을 잘 살리기 위해 저마다 가족 입맛에 꼭 맞는 맞춤 조리법이 있다. 항상 시골에서야 뭐 일하고 나서 피곤하게 먹는 음식이라 맛있긴 다 맛있지만 또 마늘은 더 맛있습니다. 또 우리 또 고향에서 또 재배하고 또 생산된 마늘이어가지고 맛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 손맛이 있으니까 저는 정성을 다해서 어쨌든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궁합을 맞춰서 음식을 합니다. 마늘하고 좋은 궁합 뭐가 있어요? 마늘하고는 다 잘 맞아요. 돼지고기가 잘 맞고 닭고기도 잘 맞고 소고기도 잘 맞아요. 그리고 뭐 마늘 좀 마늘 넣어서 좀이나 뭐나 다 통마늘 다 좋은 것 같아요. 뭔 소리야? 풍작을 서로 축하하고 좋은 마늘을 칭찬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 저녁. 농사 짓는 마을 장산도 사람들에겐 마늘이 보약이다. 아 여기 청성 형님 보약이 갖고 그거 갖고 선장님께 치지. 다음 날 아침. 어업이 발달하지 않은 장산도지만 아침이면 바다의 맛을 찾아 섬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섬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면 만나게 되는 갯벌. 섬의 북쪽 해안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는 사계절 내내 낙지를 잡을 수 있다. 장산도는 낙지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낙지 양식에 처음 성공한 지역이기도 하다. 갯벌 깊숙이 숨어있는 장산도의 낙지는 머리가 작고 다리가 가는 것이 특징. 청정한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힘이 세고 영양가도 풍부하다. 여기 거는 크나 작으나 다 맛있어요. 근데 세발낙지가 더 제일 세발낙지 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낙지 잡는 기술이 신기하다. 대체 무엇을 보고 갯벌 깊숙한 곳에 있는 세발낙지를 잡아내는지.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백발백중 낙지가 올라온다. 저 이런 개가 있잖아요. 개가 있으면 이제 이런데 좀 맨질맨질 이렇게 개 잡아먹었거든요. 낙지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대충 저희들은 이제 매일 해념
워낙 오래 잡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알아요, 보면. 마을에서도 낙지 잘 잡기로 소문난 어르신은 금세 낙지로 바구니를 채웠다. 하루 20마리에서 많게는 50여 마리의 낙지를 잡아 올린다고. 자리를 잘못 짚어 허탕치는 일도 없다. 이거는 기어요. 이거는 100% 기고. 네, 이게 부르시고 이렇게 긴 것 같아.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낙지가 많이 줄어서 갯벌을 걷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 통발이 이런 거를 많이 깔아가지고 산란철에도 다 잡아불고 그래가지고 좀 새끼를 못 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기 놓고 찍은 게 안 났나요? 바구니가 묵직해질 때쯤 낙지잡이 도구를 거두고 잡은 낙지를 바닷물이 든 통에 넣는다. 그저 좋은 사람들과 넉넉히 나눠 먹을 정도만 잡아 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좀 어느 정도 가인 사람도 저희 못 따라다녀요. 배를 만났다. 우리 장사는 무협이야. 갯벌에 묻혀있던 낙지는 손질이 중요하다. 밀가루에 비비거나 소금으로 문지르면 빨간 속까지 깨끗해지고 비린내도 제거된다.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엔 낙지는 맛이 달콤해서 회나 국, 포를 만들기 좋다고 기록돼 있다. 낙지가 많이 잡힌 날이면 집집마다 무언가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린다. 싱싱한 낙지로만 해먹을 수 있는 탕탕이. 탕탕 두드려 먹는다는 뜻에서 재미있는 이름이 탄생했는데 실제로는 잘게 썬 낙지회다. 자율신경이 발달한 낙지는 잘라도 꿈틀대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로 먹으려면 씹어 삼키기 좋도록 잘게 썰어야 한다. 생달걀 노른자에 탕탕 친 낙지회를 올리고 참기름과 볶음깨로 고소함을 더한다. 억지로 살려두었다가 겨우 손님상에 올린 도시의 식당 낙지회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낙지 맛을 볼 수 있다. 장산 낙지는 일단 뻘이 오염이 안 되고 청정 지역이라서 낙지가 부드럽고 연하고 찰지고 참 맛이 좋습니다. 아따 많이도 많겠다. 가늘고 긴 갯벌 낙지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또 다른 조리법이 있다. 지금 모자 때문에 얼굴 까맣게 나와요. 바로 낙지 호롱구이. 낙지 호롱구이는 전남 지방에서 많이 즐기는 음식으로 내장을 빼고 볏짚이나 나무젓가락으로 낙지를 둘둘 말아 가진 양념을 한 다음 짚불에 굽는 요리다. 직화로 굽기도 하지만 양념을 해서 찜통에 찌기도 한다. 집으로 하면은 이것이 집에서 못 먹어도 이거 제사 때 꼭 여기는 다 이런 거 하거든요. 제사 때 이것이 칼. 제사가 안 넘어가요. 지금 시국이 좋아가지고 이런 거 식당에 가서 사 먹고 그러지 전에는 그냥 삶아서 데쳐서 먹고 그러지 제사 때만 이거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휘젓을 때 참기름, 깨, 마늘을 고루 발라 굽는데 너무 오래 굽지 않아야 양념도 타지 않고 낙지도 질겨지지 않는다. 최고 연체. 볏짚의 향이 낙지에 스며들어 입맛을 당긴다. 낙지 요리라면 빠질 수 없는 연포탕도 있다. 역시 남도에서 주로 해먹던 음식으로 낙지를 통째로 맑게 끓여낸 탕인데 여름철엔 새콤달콤한 육수를 차게 해서
냉연포탕을 즐긴다. 연포탕은 강한 양념을 넣지 않고 낙지 본연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부드럽게 익은 낙지와 곁들여 먹는 국물 맛이 일품이다. 낙지 연포탕은 첫째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좀 새콤달콤하니까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산도에서 먹는 낙지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바로 싱싱한 낙지로만 가능한 내장머리 볶음. 감칠맛이 입안 가득 차고 바다 향이 퍼지는 맛이다. 살짝만 데치거나 구워야 하는 조리법 때문에 근사한 낙지 요리들이 뚝딱 만들어졌다. 초여름에 차린 낙지 밥상. 낙지 몇 마리로 구이에 탕에 회까지 제대로 된 섬마을 밥상이다.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 먹어도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만 한여름 무더위를 앞둔 지금 먹어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수확할 거리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농사짓는 마을 장산도라면 더욱 그렇다. 낙지는 장산도에서 토박이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맛이다. 친구들과 놀이처럼 낙지를 잡아오면 어머니의 손맛을 거쳐 밥상에 오르곤 했다. 낙지 잡아오면 꽤 살짝 먹어라. 뻘땅에서 막 뒤굶으면서 막 손으로 파서 막 잡아다가 그 엄마들이 막 푹 삶아서 또 그럼 막 묶고 옛날에는 막 낙지가 더 흐렸어요. 지금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주나스로 잡아보고 뭐 파도 잡아보고 하니까 상업이 되다 보니까 낙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자기 한 동네에서 우리 식구 우리 엄마가 연애 건다고 누구에도 못하게 하는데 낙지 잘 잡는다고 내가 지진 갔더라. 그런 낙지는 그만 선글라스만 쓰고 저러고 몰고 다니 내가 미쳐버리겠어. 동네가 옛날에 물이 철랑철랑 우리 문 앞에까지 들어왔거든요. 원을 안 막아서는.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오빠들이 쫓고랬을 때 지금은 낙기를 살지만 그때는 그 뭐지 그 줄에다 낙기를 탁 끼어갖고 탁 들쳐미고 와요. 그럼 엄마들이 소금 쫙 뿌려갖고 막 쪼물쪼물해갖고 살짝 뒤쳐갖고 연포탕을 해주면 사람 죽이지. 그럴 때 먹어보고 시집 가서 우리 시엄마가 해줄게. 진짜 만났을 때야. 우리 엄마는 95살에 돌아가셨어만은 그 맛을 우리한테 밀려줘서 이렇게 만났어. 전라남도 신안의 1,004개의 섬 가운데 가장 남단에 위치한 장산도. 6월이면 마늘과 양파 내음으로 가득 차고 이른 아침엔 힘 좋은 낙지가 수십 마리씩 잡히는 아름다운 섬. 섬에서 자란 마늘과 풍부한 갯벌이 키운 낙지의 진하고 깊은 맛이 궁금하다면 소박한 섬마을 장산도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좀야 품 안으로 들어라.